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이 홍지아입니다. 비밤 활기차게 미 나를 비밤이 나를 활기차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이키를 인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특성과 대중성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독특성이라는 건 뭔가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 전에 없었던 것, 아니면은 보통의 것보다 특이하게 생긴 것,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냐, 그 차이죠. 그러면 독특함과 대중성의 그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볼까요? 독특하면서 대중성이 높은 거, 뭘까요? 나이키 같은 것들이죠. 나이키는 애초부터 특이했어요. 왜냐면 나이키가 와플 기계에다가 고무 밑창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운동화가 시작됐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을 모델로 하면서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나이키는 이 독특성을 유지하는데 처음에 신발의 밑창의 독특성으로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광고의 독특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품의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운동화의 과학적인 특성을 나이키가 늘 선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선두에 있는 나이키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은 독특하면서도 대중성이 높죠. 그래서 1972년 나이키가 그 와플 기계로 밑창을 만든 이후로부터 계속 대박을 치고 있고 인기, 대중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선도를 유지하고 있죠. 전 세계 글로벌 운동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반면에 대중성이 높아. 근데 평범해. 그런 건 뭐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일시적인 대박을 할수 있지만 경쟁자가 금방 출현하죠. 예를 들면 스니커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값도 싸지만은 디자인에서의 특이함을 유지하거나 어떤 기능적 특이성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보편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가면은 수많은 스니커스, 캔버스화가 많죠. 그래서 일시적인 대박을 하지만 경쟁자가 금방 출현해갖고 어떤 시장의 선도자로서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성도 낮고 평범해. 대중성도 낮고 이거는 이 안에 또더 굉장히 더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결국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뭐예요? 가격이 제일 싸야 되는 것이죠. 가격 경쟁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독특하면서도 대중성이 낮아. 그러면 독특하면서 대중성이 낮다는 거는 어떤 심리, 대중은 안 좋아해. 하지만 적은 그룹이나마 그 신발을 좋아할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희 신발 같은 경우요. 비바미 신발은 어때요? 발볼이 넓어요. 발볼이 되게 넓어.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제일 넓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중성은 없어요. 대중성은 없는데 이 신발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틈새 시장이죠.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이죠. 그러한 틈새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틈새 시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근데 요 시장은 뭐예요? 찾기도 어렵지만은 그 시장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하면서 대중성이 낮은 시장은 뭐예요? 그 제품에 대한 굉장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누구?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신발만 십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은 비바미 신발은 찾는 사람은 찾아요. 그런데 안 신는 사람들은요, 공짜로 줘도 안 신어요. 이런 특성 있죠. 그래서 독특함과 대중성,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너무 독특하면 시장이 없고 너무 대중성을 찾다 보면 독특함을 잊어버리고 아 이거 영어는 숙제입니다. 그 사이에서 비바미가 현재까지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